다행히로다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그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해를 입은 다육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해 입은 거를 몰랐어요. 약해 입은 거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해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런 살균과 살충을 했을 때 약해 입는 다육들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식으로 약해를 입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아우렌시스예요. 아우렌시스인데 보면은 생장점 지금 주변으로 까뭇까뭇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남아있는데 이 약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전에 해가 비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고여있던 약물이 이렇게 타들어가듯이 이렇게 여기 로라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고여있던 약물들이 오전에 해가 비추면서 이렇게 지금 약큰하고 그다음에 약해를 지금 입힌 거예요. 이런 다육들이 지금 간간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품종적으로 약한 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그 다육이의 그런 수형 그러니까는 약물이 고여 있다가 지금 저렇게 피해를 입는 건지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요런 애한테도 여기도 살짝 아주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모여 있고 입장이 조금 얇은 부분이 생장점 부분에 왜냐면 거기에 약물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는 다육들이 이렇게 약해를 지금 입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프리티 다육에 다녀왔는데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도 방제의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8월달 방제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의 어떤 그런 노하우랑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우리랑은 또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이 방제를 언제 한 거냐면 7월 24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쯤에 제가 방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약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애들은 진짜 까맣게 타들어가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요. 좀 상대적으로 건강한 다육들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다 날아가는데 참 제가 겪어보니까 이건 제 그냥 경험인데 이 집시금은요 지난번 그 약 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깨끗했는데 요번에 약하고 지금 요렇게 약해 입었어요. 저는 집시금이 약해를 좀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집시금을 약을 할 때에는 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케어를 해가지고 고이지 않게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방제를 하고 밤이 너무 늦게까지 이제 방제를 하니까 거의 11시까지 방제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녁 때 다시 와서 보니까 완전 약물이 정말 깨끗하게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해는 약 자체가 독해서 생기는 약해가 있고 그 약물이 고여있는 게 태양하고 열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해하고 같이 콜라보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해가 일어났었던 거죠. 어떡해. 설탕공주가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고사됐다. 예. 고사돼가지고, 자, 요거. 첫 번째 날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랑 이제 세 번째 날 이렇게 계속 와서 확인을 하니까, 하나 둘씩 약한 애들이 이렇게 좀 표시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로라는 또 얘는 또 괜찮아. 그러니까는 얘가 해가 안 드는 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머 이 아이시그리는 여기 진짜 많이 고여 있다가 백분이 많이 둘러져 있으니까 약해가 조금 덜 했지만 여기에 고여 있는 이 물하고 햇볕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약해를 얘가 많이 입었네. 이쪽 끝에 약해를 지금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해를 잘 입는 애기들이 이렇게 있어. 입장이 조금 얇은 애들이 약해. 그 다음에 수형적으로 약물이 고여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약해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약물을 살포한 후에는 이제 좀 케어를 하시면 좋아요. 저희도 약을 하고 나서 진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진짜 최대한 틀어갖고 해 뜨기 전에 이 생장점에 고여있는 약물들 다 털어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런데도 남아있던 약물들이 이렇게 다육들에게 해를 줬어요. 약해 피해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다육이 이렇게 살충과 살균제 살포를 한 다음에 약해 입은 다육들 모습 보여드렸어요. 저는 특징적으로 지금 수형, 그 다음에 수형적으로는 좀 약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수형, 입장이 조금 얇은 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물이 조금 약한, 저는 집시금이 조금 약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고, 농장의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키핑장 환경,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 베란다의 환경과 어떻게 키워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경험은 참고만 하시면 되죠. 집시금을 다른 데 있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완전히 아기가 완전 진짜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약해를 입었거든요. 대신에 또 뭐 다시 또 괜찮아지겠죠. 어머어머 여기 어머어머 실버킹 금도 약해를 입었네. 얘가 타듯이 이렇게 이게 약해야 얘는 화상이야. 얘도 보니까 화상 약해 입었어요. 약해 면석도 지금 이게 뭐지? 라비앙 로즈가 여기 끝에가 지금 이 안쪽에 약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알고는 있었는데 어쩔 수가 근데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약해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시간 키핑장에서 약을 치고 난 후에 제 다육이들 모습, 약해 입었 모습 보여드렸어요. 저는 어머 흑길이 어머 어떡해. 이거 약해, 흑개리 약해 입은 거예요. 얘가 되게 약하게 나왔었거든요. 색감이 뭔가 묘하게 흑개리 금인가 싶기도 하게 얘가 진짜 그렇게 나왔어가지고 제가 조금 얘는 색감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어머 어떡해. 얘가 완전 약해를 좀 심하게 많이 입었네요. 자,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